쓰나미 피해자들을 위한 또 다른 구호 활동. 바로 가수 베이비복스와 에즈원이 앞장섰다. 저희가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가서요. 위로도 해드리고 봉사활동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조금은 걱정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얘기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플까봐. 드디어 푸켓에 도착했다.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이곳. 말로만 듣던 곳을 직접 확인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참담한 상황이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복구가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긴 한데 너무 저희가 전에 왔던 것보다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좀 마음이 되게 안 좋고요. 그러네요.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그 당시 얼마나 심하고 비참했을지 알겠죠. 예전에 유명한 관광지였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변해버린 현장. 뼈대밖에 남지 않은 집화가 당시의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지금 저희가 남캣마을 지금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은 배가 그 지진 당시에 그 해일에 휩쓸려가지고 이쪽까지 배가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심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곳에 지금 내려서 이제부터 복구 활동을 시작할 거고요. 본격적인 남캣마을 재해 복구에 앞서 마을을 둘러보는 베이비복스. 이전에 1,500여 가구가 살았다는데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내가 지금 물이 여기 한 7m 이상 쌓였다고 하죠? 어떻게 밀고 왔길래 이렇게? 밤이잖아. 사디카. 사디카. 다행히도 봉사단을 반기는 현지인들의 표정은 밝다.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봉사단. 모두들 가구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 마을 제거에 나선 봉사단. 나무를 나르고 돌을 고르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을 텐데 힘든 기색 없이 땀 흘리는 모습이 아름답지만 하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힘든 작업. 고마운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마을 어린이들도 함께 나선다. 아, 애들 손 다치니까요. 제가 도와주려고 온 건데 맨손으로 다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하는 건데. 쓰나미로 황폐함만 남았던 마을이 구호팀들의 손길에 인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재건을 위해 남겨진 건물들을 철거하는 자리에서 예전의 흔적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다시 한번 처참한 현실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이런 것들 지금 평상 같았으면 이걸 정말 꼽고 들었을 텐데 아까 지갑도 찾았고요. 지갑 안에 뭐 사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애들 책 같은 거 다 있는데 와 진짜 이거 다 쓰레기 돼버리는 거잖아요. 종소리가 들려 들어온 텅 빈 집안. 예상치 못한 적막한 집안을 보고 희진은 다시 한번 가슴이 아프다. 아니, 종소리가 나길래 아 여기 괜찮나 보다 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종이 붙어있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사진이랑 편지랑 집 열쇠랑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셨으면은 그 집주인이 누군지 얼굴이 아니까 그래서 제발 꼭 다시 이쁜 집을 가질 수 있기를 안 다치시고 기도드릴게요. 혹시 마시는 물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위험하고 힘든 복구 작업들. 짜증 한번 안 내고 열심히 일하는 그녀들이 얼마나 대견한지 모른다. 너무 더워요. 벌거 케익은 이지의 얼굴에서 얼마나 힘들고 더운지 저절로 느껴진다. 쉴 틈도 없이 구호활동은 계속되고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를 챙겨주는 일도 이들 봉사활동 중에 하나다. 네. 맛있겠는데. 계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밥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죠 뭐. 오늘 밥 안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못 먹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미연은 주민들이 주는 푸켓의 파파야를 먹어보기도 하는데. 맛있다는 미연의 말에 주민들은 환하게 웃는다. 김치 같아요, 저희 나라. 아, 우리나라 김치 맛이 아니다. 이번엔 카우락 방무항이라는 학교에 도착했다. 쓰나미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봉사단이 조금이나마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온 것이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다행히도 희망이 느껴진다. 여기는 방무항이라는 학교인데 여기 그 뒤지 시에 나누에 200명의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았대요. 봤더니 애들이 풀이 많이 죽고 겁에 먹었을 줄 알았더니 많이 밝고 굉장히 그래서 기분이 좋고 애들 외에서 나가서 재미있게 같이 놀아주고 정말 예전. 어느새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베이비복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들의 얼굴이 참으로 행복해 보인다. 수렁도 많이 자고 너무 행복해서 의료구호팀과 베이비복스 에즈원은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눠준다. 세균 감염이 위험한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면 함께하는 아이들은 신이 났다. 누구보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원했을 아이들. 구호품보다 그녀들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이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작은 정성 하나에도 꼭 감사함을 표시하는 아이들에게서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느껴진다. 아쉽지만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아이들과 헤어짐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 좀 더 많은 걸 주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하나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밝은 모습 때문에 마음이 조금은 놓이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다음에도 계속 자주 찾아와서 아이들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가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다가갔기에 더욱더 아쉽고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변치 않길 간절히 바라본다. 다음은 쓰나미 피해에 한국 희생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 도착했다. 뜻하지 않은 재앙에 희생된 사람들. 생각만 해도 안타깝고 처참한 현실이다. 관을 보자 바로 표정이 바뀌는 희진. 말로만 듣던 안타까운 현실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진다. 부디 저 세상에선 고통 없이 편안히 잠드시길 그들은 가슴 깊이 간절히 빌어본다. 더 이상 이런 희생자가 없어야 할 텐데. 그들은 쓰라린 가슴을 움켜잡고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이번엔 피해자들이 모여 사는 임시 막사에 도착했다. 하루아침에 거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한눈에 봐도 암담하고 먹먹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피해자들 표정 또한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다니시면서 아이들 만져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놀다가 하고 아, 임시 지낼게요. 50바트. 피해자가 the person who 돌아다니시면서 포켓에서 현재 유일한 생계수단인 바구니를 만들고 있는 마을회관. 희진의 일일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처음 해보는 작업이 쉽지 않은 희진.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미연 역시도 서툴기는 마찬가지다. 제가 지금 방해는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고
노래가 좀 불러주세요. 생활수단으로 이곳에서 만들어서 직접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다 손으로 만드는 거라 굉장히 비쌀 줄 알았는데, 너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거랑 정성에 비해서 굉장히 싼 것 같아요. 피해자들의 쓰라린 가슴을 위로하는 것도 그녀들의 몫이었다. 엄마, 내 동변왕. It's okay. 왜나? 그 지진 피해로 여기 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표정도 어둡고 우울하고 웃지도 않고 막 그런 것 같아서. 잠시라도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들은 최대한 아이들에게 가슴을 열고 다가간다. 어떻게 저번 웃었어요. 마음을 열었나 봐. 시력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말을 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무 말이나 말이 안 통해도 시키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이는 그녀들. 다행히 이곳에도 생기가 감돌기 시작한다. 그 피부 하나 대뿌린 거를 받고 평소에 계속 잘 씻고 잘 바르라 그랬어. 그럼 이게 빨리 나아요. 이젠 아이들에게 웃는 모습이 보이고. 지금 저희 애수왕이라는 팬클럽 분들이랑 지금 태국에 같이 전사로 올 수 있는 여러 단체들 모아주셨어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께 상금 전달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작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길,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바람이다. 방명록이야. 뭐 앞으로 웃으세요 뭐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좋은 얘기만 계속 전해드리고 좋은 얘기만 생각하고 자꾸 쓰다 보면은 진짜 웃을 날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서요. 그냥 힘내시라고. 빨리빨리 더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으라고 그렇게 생각해요.